하실 때 강력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단님 강력록 이자 붙여서 독단 부탁드립니다. 형 나도 해줘. 아무것도 써준 게 없는데 형 거 하나면 든든할 것 같아. 아이, 말을 저렇게 하는데 수바 내가 어떻게 안 써주겠니? 아유 씨. 노아 좀 그만해. 애기 네 개밖에 못. 아니 수바 애기 하나만요. 아 뭐 애틀을 끼운 네 개나 먹었어? 에스더? 형님 저도 조니니님이 박명록 남겨주셨는데 그 옆에 재미지게 박명록 가능할까요? 아 여기 옆에 재밌게 쓰라고요? 뭘 써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형 나 내일 결혼인데 박명록에 축하 메시지 하나만. 과연 결혼은 맞는 것일까요? 축하드립니다. 비분으로 이행시오 해줘. 비 디지털 붕 붕괴. 죄송한데 폼죽은 건 곡성군 홍연머리 때 이미 티났습니다. 야 곡성군 홍연머리 때 수바 여자친구한테 욕을 얼마나 쳐먹은지 알아요? 진짜? 와 너 같은 애도 방송하는데 내가 방송하면 한 3천명 볼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야 박명록 이렇게 하자. 차라리 디스코드에 박명록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을게. 걷다가 쓰면은 내가 순차적으로 쓸게요. 그게 낫겠다. 그 캐릭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 컨텐츠까지 갈 수 있는 캐릭 있잖아. 뭐 이런 창술 같은 거 이걸로 그 캐릭 해당 캐릭 하루 숙제 끝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제주라고 하더라고. 그냥 딱 한 이 정도가 그냥 보편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자 오늘의 컨텐츠는 최종 컨텐츠까지 갈 수 있는 캐릭이 하루에 주간 숙제 포함해서 소요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컨텐츠긴 한데요. 한번 찍어달라고 하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내가 댓글에 추천했는데 쓰잘데기 없다니. 그냥 해본 소리야. 님이 댓글 남겨서 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었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자 지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초기하고요. 갑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나도 궁금하긴 한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시간이 이제 소모되는 부분이 이제 그거거든. 사실 영감문 이제 사람 구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방송 파티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시간은 많이 없죠. 그냥 거의 없는 수준이야. 그냥 던전 클리어 속도 이런 거에만 좀 관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섬이나 카기 같은 경우는 좀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타이머 택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할게. 그냥 평범하게. 하브 16 스트레이트 가실 분 오세요. 스펙 안 봐요. 1, 2, 3, 4, 5 이렇게 가자. 배우님들 중간에 야생공파처럼 한 명 튀는 것도 꼭 연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죠? 안 돼. 과한 연출 자제 좀요. 지렸다. 와우 멋져요. 와 실행 오르스잔율. 하지만 방송각 때문에 내부는 제가 갑니다. 아니 벌써 죽어버렸어. 아니 무력 또 해야 되잖아 이런 분은. 야, 씨. 에스더 7강이야? 에스더 7강분이 여기 파티 들가시려고 광클하실 생각하니 이단님 대단하신 분이었군. 어이가 없네. 여기가 지금 평균 딜이 지금 몇이었지? 레벨이? 이거 아마 이따 6강분에서 딜컷 엄청나게 할걸요, 아마? 5관, 6관 같은 경우는 딜컷을 안 만드는 이유가 아직 그 아브릴 슈드라는 어떤 얘의 입지가 있잖아. 그래서 조만간에 카지로스나 카멘 나오고 파워 정리 한번 하면은 그때나 조금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그냥 약간 상징성. 뭐야 나 왜 죽었어가 아니라 곡성군 햄스터구나. 이거 가지잖아. 뭐 얘 어디 갔냐? 아니 나 진짜 구다가 아니라 니나부 쏘고 스킬창 보고 각성기 쿨 확인했는데 얘가 없음.
일반적인 숙제가 아니라 그냥 소요시간 한번 체크하는 걸로 갑시다. 뭐 일반적이진 않네요 솔직히. 일반적인 파티에 어디에 에스더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합한 하브 핫탑 파삼도가 도비를 하루에 가진 않지. 일반적으로 수바 하루만에 다 하진 않지. 나도 솔직히 나도 방송이나 하니까 에스더 유저분들 만나는 거지. 게임하면서 에스더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방송할 때 빼고는. 조니님이요? 미나부 호송인이잖아요. 야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야야야야 길이 수바 이거 도라이 미친 졸라 빨라. 아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좀 정신없네. 아 그리고 저 사람 아이디 나랑 똑같아가지고 수바 존나 헷갈려요. 야야 적당히 야 아브레리 불쌍하다. 아브레리 씨 지금 뭐하는 거냐고요? 던전 터트리기? 나 숙련도도 되게 높은데? 스펙만 좋은 파티가 아니야. 평 시간에서 곱하기 2배 할게. 근데 1620파티면 이 속도는 나오긴 할 거야. 어지간히 산책하는 사람 없으면은. 여기는 근데 아직도 떨려. 나 항상 떨리더라. 야 진짜 건들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야, 이 딜이 오버될까봐 집중하고 있음 지금. 그러니까 뭔가 딜하려고 살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딜 넘을까봐. 아브렐 죽었는데요? 얘 그냥 쉴드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딜 합시다. 아니 수바 아니 마지막 메테오 관리 저딴 식으로 하고 한 명도 안 주는 거 보니까 다 잘하네. 자 이제 정산 좀 해볼까요? 그냥 내 캐릭터 주간 숙제 하나 터는데 얼마나 걸리나 해봤더니 대충 한 3시간 반?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반갑다 유튜브 분들아. 봄김에 좋아요 하나랑 허리 스트레칭 한번 하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오 야 디아 2 감성 졸라 나는데. 오 야 이번에는 커마 좀 이쁘긴 하네. 도적 갑니다. 뭐가 역해져? 어 잠깐만요. 아 얘구나. 어 잠깐. 아니 하늘 죽됐다 역시 지옥이야. 역시 사실 여기서부터가 지옥이 아닐까. 아, 솔직히 좀 더 키워봐야 알겠는데 지금까지 소감은 6월에 카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카멘 한 8월 정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정신 놓고 디아블로 딱 한 달만 하고 싶다 라고 하기엔 수바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루아나 뭐 다른 게임 할 때는 뭐라고 안 한다? 근데 디아블로만 하면 수바 뭐라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디아블로 하는 걸 싫어하냐고 물어봤거든 전에? 꼴보기가 싫대. 그냥 존대 재밌게 해볼 쭉 해가지고 하는 게 꼴보기. 아니 나는 근데 이게 디아블로라서가 아니라 약간 이런 폐지류 게임을 너무 좋아해. 파밍에 끝이 없잖아. 그냥 로아도 카던이나 던전 딱 돌고 악세 하나씩 볼 때 기분 좋잖아요? 딱 그거야 그냥. 님들은 게임하면서 대결 제일 오래 걸렸던 게임이 뭡니까? 로아 같은 경우는 내가 대결 8만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거든요? 방송을 분명히 하루에 13시간을 했는데 그 중에 게임을 4시간 한 적이 있음. 로아 제외 인생 RPG요? 아니 넘사벽은 솔직히 디아블로2고 디아블로2는 솔직히 내 나이 또래 근처면은 다 추억이 있지. PC방에서 독참 하나 때문에 친구랑 멱살 잡아본 적 있다 없다. 친구 윈드포스 쌤 쳐가지고 친구 PC방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막 활 빼가버리고 막 창고에서 막 형 착했다면서 그 무슨 말을. 아유 난 그럼 착했지. 요즘은 게임하기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PC방 가면 그 입구에서 방명록 수기 작성하고 저 디아블로 하나 주세요 하면은 디아블로 입구에서 CDT 하나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입구에서 CD 받고 가야 돼 무조건. 그나마도 수박 또 CD 받아주고 가면 한 절반은 CD 키 털려 있어가지고 사장님 이거 CD 안 되는데요? 하면 또 사장님 졸라 화나지고 아 또 어떤 새끼 하면서 막.